진짜 허동이 없이 살 수 있어? 더 잘 된 거 같은데? 더 잘 살고 있는 거 같은데? 내가 볼 때는 출연료를 받은 게 아니고 JTBC 지분을 받았네. 아니, 지분을 받았어. 어서 승기가 저거. 어, 당장 말해봐라! 아니야. 출연료를 모른다니! 승기야! 승기야! 허동이야! 나 나한테 살 수 있어? 나 살 수 있어? 그립겠죠. 보고 싶겠죠. 그렇지만 살 수 있겠죠. 요즘 뭐 난리 났어. 혼자 진행할 때도 빛이 나고 없어져야 겠는데 누가. 다 우리는 또 한 학교 출신이니까. 아, 또 여기 사관학교. 로부터 지금 예능을 같이 한다고? 맞아. 세 명 있어? 맞아. 나 없이? 너 없이. 자신 있어? 우리가 진짜 강력 추천을 했어. 호동이 형이 가야 된다. 어? 거절당했어. 그쪽에서 말도 안 하고 싶어. 아무리 넷플릭땡이라도 해당 출연료 10억은 어떻게 주냐고. 호동이 10억이야? 그럼 10억 불러 요즘. 아 진짜. 고르기는 그렇게 불러. 진짜 쓰지는 않아. 자유니까. 이러는 거 잘하잖아. 또 터지. 성사가 되질 않아. 그럼. 근데 다 말하죠. 사색이 됐거든. 그렇게 하면 안 돼. 근데. 진짜 맞나 보네. 혹시 뭐 출연료라 이런 거 좀 올라가? 출연료가 시원하게 올렸지. 솔직히. 아, 지금 잘 됐잖아. 성공식 있으니까. 난 싱옥이 일단 출연료 얼마만 정확히 몰라. 와, 진짜. 와, 진짜. 자기도 얼마만 받는데? 뭐라고? 배지수 평? 런닝 게런티? 런닝 게런티? 런닝 게런티? 런닝 게런티? 야, 뭐야, 나 진짜. 야, 정말 런닝 게런티? 내가 볼 때는 출연료를 받은 게 아니고 JTBC 지분을 받았네. 아니, 지분을 받았어. 어서 승기가 저거. 당장 말해봐라. 아니야. 출연료를 모른다니. 막 사람도 좋으면 막 뭘 좀 좀 주고 싶어. 그 호동이 형한테도 뭐 준 적 있어? 왜냐면 호동이 형은 안 받으려고 그래. 내가 정말 추석 때 형 인사드리고 뭐 좀 보내드린다고 그래도 아 절대. 너 그 저 선물로 줬지? 네. 그래서 안 받는 거야? 현찰로 아, 현찰 받아? 아. 받아. 아니 근데 왜 됐어? 승기가 현찰 킬러야. 뭘 배워 나 갖고 싶어. 야, 진짜 어디 가나 그 얘기는 진짜 예능하는 모든 후배들 좋은 얘기 해줄 때는 다 호동이 형이 해준 얘기를 진짜 많이 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. 아 진짜 모자 쓰지 마라. 시청자와 약속이다. 예의다. 모자 쓰지 말고. 형은 안 벗어? 모자 쓰고 있는데. 만든 사람이 형 모자 쓰지 말아요. 그 얘기를 만든 사람이. 아 우리 좀 저 캐릭터잖아요. 우리 캐릭터. 그리고 뭐 시청자 분들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힘든 건지 뭐 그런 건지를 고려할 수 없다. 8시 40분에 같이 있는 것처럼 그 텐션으로 같이 방송을 해줘야 된다. 그렇지. 이런 얘기를 많이 바뀌었던 게 예전에는 모자 쓰면 안 되고. 핸드폰 절대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비 올 때 우산 쓰면 안 됐잖아. 비 올 땐 아예 차에서 안 내려. 그 침대까지. 추워서 젖을까봐. 전화벨 울릴 때도 있어 가끔. 지금 지금 뭐야? 핸드폰 맨날 없어. 언제 버리니? 야. 휴대폰 내 모자에. 나 휴대폰 안 갖고 들어왔는데. 아니 그냥 안 갖고 나면 진짜. 휴대폰을 갖고. 방송 때는 안 돼. 방송 말하고 블루투스 연결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. 그래서 랜선도 깔아놔야 돼. 핸드폰 갖고 오지 말라면서. 어? 방송 중에 핸드폰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. 아니 여기 그 자료를 보내줘야 돼. 아 그리고 또 있어. 그 예능에서 잘 적응 못한 출연자가 끝나고 인사하면 많이 배웠대 이렇게. 맞아. 할 말 없을 때 많이 배웠대. 많이 배웠대. 뭘 배워? 뭘 배워? 뭘 배웠나? 뭘 배웠나? 다시는 너 볼 일 없대. 오늘 마지막 만남이네. 아저씨! 아저씨는 나와요. 아저씨 누구예요? 아저씨 누구예요? 아저씨 아니에요, 저!
저 호동이에요. 2009년생. 13살이에요. 액면가가 무슨 소리야 지금. 1909년생인데. 아니에요. 주비랑 산에 뜯어끼러 왔는데. 아저씨. 뭐야. 아저씨 누구예요? 나는 이 시대에 최고의 날씨요정 그 이승 기상캐스터죠. 어? 기상 누구야 근데 다? 누가? 이게 일단은 어디 온 거야, 이게? 저, 저 옷 속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? 다들 역마살이 꼈어. 다들 아주 역마살이 제대로 꼈어. 추운 날 1박 2일로 여행 다니던 사이지 아찔이네. 얘 맨날 여행 다니던 사이야. 승기야! 황정이야! 나 나가서 살 수 있어! 살 수 있어! 그립겠죠, 보고 싶겠죠. 그렇지만 살 수 있겠죠. 아니 이게 왜 나오지? 이 멘트가 왜 나오지? 여기를 구슬을 때리면 열이 다다닥 치고 니가 딱 가운데 쓸 수 있는. 오 좋다.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운데 중년 배우. 아저씨. 중년 배우. 간다. 자 방구처럼. 자 예전 그 1박 2일 기억을 떠올려서. 자 이승기. 자 이승기. 서리는 카드? 막 이제 벌써 이승기 야 이게 딱딱 맞았으면 좋았는데. 야 이겼어. 세게 안 해도 돼. 낭만 안 하면 돼. 알지? 좋았다. 오케이. 라인 진짜 좋았다. 응원해 줘. 마지막 핑크 타워. 자 마지막. 길을 막아놨잖아. 옛날에 호동이 형이 요럴 때 다 해결사였거든. 자, 해결사. 자, 마지막 강호동. 해결사 강호동. 중년. 오, 중년. 말방이 하는 게 있어요, 아저씨. 저희 군인생인데. 자, 이제 봅시다. 중년. 가자! 중년. 강호란 이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. 강호동. 이거 나가,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. 이거 나가,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.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. 역시 정말 야 역시 강이 있죠. 역시. 근데 잠깐만 이거 저 성기 하나 내야 돼. 내가 아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 눈 안 좋다고 해가지고 너 영어 쓴 것 같아. 물안경 아니더라 물안경. 물안경은 너무 큰데 물안경 치면 겨울에 아 그러니까 저 작은 거 있잖아. 따뜻해요. 무슨 많이 루틴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루틴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브리안. 형을 걱정해서 얘기한 거야. 아니 루틴 뭐 이거 해야지 뭐 호텔 이런 거 다 해야지 뭐. 다 해야지.